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. 치솟는 배추값을 잡기 위해서 정부가 수입한 중국산 배추가 오늘부터 창고에 비축됩니다. 정부는 10월 중하순부터 출하 예정인 가을 배추 생육 라인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주 의원총회를 개최합니다.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. 광주에서 뺑소니 사망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체포된 30대 A씨가 사고 전 술을 마셨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경찰은 A씨가 도피를 위해서 해외 출국을 시도했던 정황도 포착했습니다. 정부가 상급 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 사업을 위해 연 3조 3천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합니다. 정부는 상급 종합병원이 중증, 희귀질환 등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도록 할 방침입니다. 우리나라 방산산업의 주력 제품 중 하나인 K9 자주포의 엔진 국산화가 완료됐습니다. 기존 엔진에 비해서 성능과 경제성이 개선돼서 자주포 수출이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방사청은 기대했습니다.